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 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 주는 집주인과 같다. 아멘. 오늘은 뜻밖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에서 알래스카를 구매한 이야기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러시아는 크리미아 전쟁에서 영국에 패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영국에 알래스카를 뺏기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판매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관심을 갖게 되어서 미국 상하원 의회도 다 반대했지만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에 헐값으로 알래스카를 삽니다. 그 후에 얼마 있다가 그 얼음 덩어리에서 석유와 황금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러시아는 그것을 반환해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렇게 감추어져 있는 보물을 알아보지 못하고 때를 모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가 무엇일까?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이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가? 오늘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국은 예상치 않은 기쁨을 줍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는 예언자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할 것이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감추어진 것들을 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창세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열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들에게는 설명을 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오셔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감추어졌던 것을 열어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유 말씀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이 말씀 선포를 들으시고 깨닫게 되며 그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한번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시고 자신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겠습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 비유를 이해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은행이 있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한 보물이 있으면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땅속에 숨겨준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주인이 땅속에 보물을 감춰뒀는데 이 사람이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끌려가면 땅속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어떤 농부가 밭을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 남의 집에서 좀 땅을 빌려서 소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밭을 갈다가 소리가 나니까 땅속을 파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가 있으면서 뜻밖의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보화가 발견되리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이제 보화를 발견하면 주인과 50대 50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농부는 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얼른 다시 파묻어 두고 집으로 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이제 보화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농부도 살면서 관심이 있는 것이 많이 있었겠죠. 자녀를 결혼시키기 위해서 돈도 모았고 또 나도 언젠가는 땅을 사야지 하면서 또 모아놓은 돈도 있을 거고 또 소도 살려고 돈을 모아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살면서 좀 잘 살아보려고 굉장히 계획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껴가면서 한 푼 두 푼 오랜 시간 동에서 성실하게 모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보화를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팔아서 이제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밭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소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마음을 다른 것과 나누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이 농부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일상을 그냥 성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내리는 것입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아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발견하는 사람이나 소유하는 사람이 아주 드뭅니다. 이 사람은 전혀 아쉬울 것이 없이 가진 건 모두 싹싹 긁어서 밭을 사는 것입니다. 이 마음은 희생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까워하지도 않고 기쁨으로 밭을 사는 이유는 그 가치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가진 것을 모두 팔아 땅을 사는 행위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거 너무 어리석은 짓 아니야? 왜 그거를 다 팔아서 그거를 사? 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혼자 그게 보물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감추어져 있는 보화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마음으로 위로를 받고 사랑 가운데 연합해 깨달음에 근거한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2절 3절 읽었죠? 바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이 비유를 누구한테 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보화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감옥 바깥에 있는 골로새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물인 줄 알기 때문에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현실의 어려움을 지혜롭게 대처할 능력이 있게 됩니다. 감옥 안에 아니나
밖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어려운 문제가 다 있죠? 너무나 힘들고 정말 죽을 맛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모든 현실을 보는 그것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인생의 끝을 아는 사람은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뜻밖에 다가오시는 보화와 같은 예수님을 마음에 간직한 자는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천국은 찾는 자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13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13장 45절 46절 시작.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것을 산다. 천국은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사는 진주 장사기 때문에 진주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소유하고 있는데 극히 값진 진주를 계속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결국 발견하여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진주, 그 귀한 진주를 사는 것입니다.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면 진주 장사는 계속 찾아다니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같습니다. 진짜를 발견하면 그동안에 귀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장사는 너무 기뻐서 자기가 그동안 모아놨던 진주 다 팔았습니다. 전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은 세상 것들 때문에 연연하지 않고 서로 싸우지 않고 양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서라든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가졌기 때문에 의기소침하거나 주눅 들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그렇게 찾던 극히 값진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모든 것에 너그러워집니다. 보화를 우연히 발견한 농부나 가장 귀한 진주를 찾아다닌 진주장사나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인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이 엄청난 은혜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실에서 어렵지만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셔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천국은 현실을 뛰어넘는 기쁨을 줍니다. 13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13장 47절에서 48절입니다. 시작. 또한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물고기를 잡는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어부들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고는 앉아서 좋은 고기는 바구니에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이 말씀은 세상 끝에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유의 말씀, 그동안에 많은 비유들이 있었죠. 그것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당시에 고기 잡는 방법을 좀 이해한다면 쉽습니다. 배 두 척을 양쪽에다 놓고 가운데다가 큰 그물을 들이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있는 고기들을 훑어서 고기를 잡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바다에 있는 많은 양의 고기와 각종 고기를 다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물이 가득 찼을 때 그때가 되면은 이제 어부가 그물을 물가로 끌어내서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를 구분합니다. 어떤 것은 상품 가치가 있나, 어떤 것은 상품 가치가 없나, 이거를 분별해서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나쁜 고기는 내버립니다.
이것이 세상 끝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대로 살다가 깨끗이 죽고 끝나면 좋겠는데 세상 끝에 심판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르죠. 죽기는 죽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또 교통사고나 심장마비를 당해서 돌이킬 시간 없이 갑자기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나의 마음에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있는지, 나에게 가장 귀한 분이 예수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상태로 인해서 이제 나의 마지막이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3장 49절에서 50절입니다. 13장 49절에서 50절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끝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가려내 활활 타오르는 불 아궁이에 던져 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새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는 의인과 악인으로 표현됩니다. 세상 끝날에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의인과 악인을 고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고른다라고 하십니다. 정신이 번쩍 들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교회에 다닌다고 하여서 자동적으로 심판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가 함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 비율이 배웠죠. 그것보다 한층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앞에 놓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겠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무작정 오래 따라다닌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서 다 좋은 물고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됐어요. 저는 4대째 믿음의 집안의 자손입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빠지고 교회에서 봉사 많이 했어요. 이거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놔두시면서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셨죠.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때를 놓쳐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잠시 배반했지만 예수님을 떠나지도 못하고 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면서 언저리를 배회하다가 결국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이 완전히 길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귀함을 알고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지가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인이고 나쁜 물고기는 누구를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때 나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아, 썩 물러가라. 능력 있게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열심히로 선행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만족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능력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공로를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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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공로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합니다. 맡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게 만들고 남도 못 믿게 하고 자기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일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말씀을 해 주시면서 모두 천국으로 초청하는 고맙고 감사한 비유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교회 안에 있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로 친밀한가 심각하게 점검하고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해해서 에이 나 이렇게 하면 안 해 그러고 바깥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그렇다면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제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우리의 세상 끝을 이제 이미 알았으니까 이 말씀이 열리면 현재의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갈 수 있는 권능을 성령께서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발견한 사람에게만 보물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언제까지나 숨겨져 있는 것이 천국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하자면 조심하라는 거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옛날에 빌립보 교회 거기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 계속 진행합니다.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아 나는 천국의 입장권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과 헌신으로 임하는 사람은 세상 끝날에 물고기를 선별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 끝날에 결코 버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현재 고난이 있어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지 그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들이 있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근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면 신부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다른 남자에게 눈길을 돌리고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신랑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랑을 사모하며 날마다 기뻐하는 마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가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중심이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것이 신부의 태도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런 신부의
예, 설레는 마음, 결혼식을 앞에 두고 설레는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다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파서 또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이 현실의 많은 문제 가운데에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아프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아파도 내 마음은 신부로서의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마음 안에 기쁨의 샘이 솟아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나의 행동과 나의 언어에, 그 언어에도 구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제 예수님의 신부로서 행동과 언어가 정결해야 됩니다. 이것이 신부 준비입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넘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교회 안에 다니고 있어도 마지막 날에 풀무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렵게 하거나 여러분들을 강요하거나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보화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기꺼이 기쁨으로 자진해서 감사함으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살펴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앉으셔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책임감이 있습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고 내가 정말 그런가? 내가 정말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인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있는데, 세상 끝이 있고 그 이후의 삶이 있는데, 아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 나 자신을 가장 방해하는 요소입니다. 아이들이 좋은 대학에 가야 된다. 세상 가치관이죠. 왜? 좋은 대학에 가면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와이프를 얻고, 이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박살났던 경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하고 오늘 내 앞에 문제에다가 마음을 뺏기도록 계속 유혹합니다. 오늘 이 비유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종말에 일어난 일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태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이 비유 말씀은 나의 신앙을 비춰보는 거울과 같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끝이 완전히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장 51절 52절 읽겠습니다. 13장 51절 52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새것과 오래된 것을 자기 창고에서 꺼내주는 집주인과 같다. 이 말씀은 엄청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 내가 설명한 천국에 대해서 깨달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모세오경과 선지서, 시편, 이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들에게 지금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 전체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내려졌던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완성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예수님의 새 것을 알 수가 없고 말씀이 열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율법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말씀이 누구를 말씀을 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새 것인 예수님께서 옛것과 옛것이 모두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옛것과 예수님이 오셔서 새 것을 덮고도 남아서 예수님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옛것을 보니까 말씀이 확 열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옛것인 구약을 보지 않으면 세상 끝을 보는 눈이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의 마음의 보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옛것과 새것을 넘나들 수 있는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구약을 다 읽어서 알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천국이구나,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 안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옛것과 새것이 다 열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보화이요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자는 옛것과 새것이 다 열려서 창고에서 모든 것을 갖고 나오는 주인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다 네 거야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깨달아서 나쁜 물고기로 분류되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마음에 최고의 보화인 예수님의 기쁨을 간직하면서 새것과 옛것을 내오는 집주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분들은 이 세상의 어려움, 어떤 어려움도 다 상관없습니다. 이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권능을 성령께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뜻밖의 기쁨이다. 아멘입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교회만 별 생각 없이 그저 왔다 갔다 다녔습니다. 영적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날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현재 나의 태도는 세상 끝날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판가름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나의 행동과 말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했던 것은 없는지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태하고 게으르며 미련하고 집중하지 못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